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자님과 어떤 이야기 두 가지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결국에 주가가 $1,000를 돌파했습니다. 천슬라가 됐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뉴욕 시장에서 여섯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에 성공했는데요. 자,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많이 매수하고 주주분들 많으실 텐데 과연 테슬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테슬라의 주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아침에 네. 새벽에 보고 하루 만에 13%가 올라서 $1,000를 그냥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분명히 $900 돌파하면서 네. 이제 곧 $1,000가 되지 않을까 뭐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제 오르는 거 보고 오르긴 오르겠지만 네. $1,000까지 넘어서겠냐 그 안에 차익 실현 나오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10만 대 주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더 투심을 자극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 거래액만 해서 4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에서 5조 원 사이입니다. 뭐 얼마나 할인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수준의 규모를 이 렌터카 업체에서 산다. 이 4조 5조 원 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렌터카 업체도 이제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사실 뭐 어제 이건 있었던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부터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네. 네. 지난주 발표했는데 3분기 이제 뭐 16억 2천 달러, 2천만 달러를 이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순이익을 지금 거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 업체들이 공급 자체를 못 하고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내연기관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은 내년에 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사실 네. 중고차 시장도 열렸다 뭐 이런 정도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예, 테슬라는 반도체 공급을 잘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기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아주 그 반도체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제 대략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내연기관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줄여왔고 사실 테슬라처럼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돈 되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 당연한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전혀 이제 오히려 차를 더 많이 팔았다고 하니까 다른 내연기관 차에 대비해서 오히려 실적이 더 대비돼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다들 좀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뭐 오늘 현대차 실적도 발표가 될 거지만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테슬라는 반도체 부족을 극복하고 오히려 판매도 좋았고 뭐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았고 이제 렌터카 쪽에도 테슬라가 계속 이 길거리에 많이 네. 미국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우리나라 투자자를 우리나라의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업개미라고 하죠. 테슬라를 네네. 또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아주 가뿐한 하루를 시작하셨을 네. 것 같은데 그 어제 기준으로 이제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은 국내 이제 사업개미 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약 1조 5천억 원어치 가지고 있다. 좀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순매수 2위가 애플인데 애플보다 무려 2배 정도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가 웃는 건 아니고 사실 1월에 테슬라가 고점을 찍었다가 그렇죠. 3월에 500달러 후반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이때 좀 성장주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의문이 좀 있었고 너무 그동안 올랐던 것이다. 사실 테슬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거품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1,000 넘으니까 또 거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품론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차익실현 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아쉬울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굉장한 수익 구간이다. 이게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제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그 요청한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은 네. 그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평균 가격이 760달러라고 해요. 지금 뭐 1000달러 넘었었으니까 거의 30, 40% 정도 수익을 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미국 시장을 출렁거리면서 내려왔을 때 참 그때가 매수할 타이밍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뭐 그때 담으셨던 분들은 또 좋은 더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아마 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 흐름 또 조종론 뭐 너무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이제 너무 이 오버밸류 되어 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이제 또 눈높이를 더 높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일제히 눈높이를 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를 1200달러 정도로 이렇게 네. 지적했고요. 그리고 뭐 퓨처 펀드 운용사인 퓨처 펀드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목표가를 1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네. 퓨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으로 1000달러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역시 시장이 항상 전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그래서 이미 1000달러 넘어섰고, 퓨처 펀드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1200달러 제시했고요. 뭐, 웨드부시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를 13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좀 좋게 보고 있다. 뭐, 그 이유는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용 반도체 그 부족 사태가 지금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닌데 이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원래 이제 막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의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사실 전망을 해와서 그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몰렸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라면 이런 노하우가 확실히 테슬라에 축적이 되어 있구나. 좀 이런 판단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시장의 이제 관심은 테슬라에 쏠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